자, 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즐에, 그죠? 사출 성형기에 지금 노즐이 여러 개 있습니다. 노즐을 뺄 수 있는 전용 공구, 그죠? 이걸 전용 공구인데 이걸 해머 렌치라 그래요. 그 해머 렌치를 사용해서 노즐을 풀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노즐이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겠죠. 장착이 됐을 때, 여기에 맞는 육각으로 되어 있는 이 너트에 맞게 렌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일명 해머 렌치라고 하는데, 이걸 반드시 전용으로 사용해서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육각으로 생긴 얘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전용 공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몽키 스패너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스패너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사용은 가능하나 스패너가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풀면서 때려서 여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머 렌치는 굉장히 이쪽이 두껍고, 그죠? 두껍고 단단해서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머 렌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여기 보면 장노줄도 있고, 장노줄 긴 게 있죠? 여기 보면 좀 특이한 노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무슨 노즐이라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노즐에 팁이 있어요. 팁. 조그만 이렇게 나사 모양의 팁인데 이거는 뭐냐면 재료를 그 재생재료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가끔씩 철사나 이런 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굳이 노즐을 다 이렇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앞쪽 것만 살짝 펴서 한 손으로 하는 게 좀 쉽진 않네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머렌치를 사용해서 푸른 다음에 재생재를 많이 쓸 테니까 재생재를 쓰면 뭐 철사라던가 이런 게 이물질이 많이 쓰겠죠. 그때 이렇게 앞쪽 것만 살짝 빼서 여기에 막힌 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노즐 팁, 그죠? 팁 형태로 노즐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해머렌치도 굉장히 큽니다. 큰 것도 있고 그런 스패너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스패너가 옆에 굉장히 좀 두꺼운 것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쓰면 안 되고 반대쪽 방향을 써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사용하는 공구가 이렇게 동봉이라 그러죠? 동봉이나 망치나 이걸 이용해서 옆쪽을 때려서 여기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때려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해머렌치라고 합니다. 해머렌치 노즐 전용 해머렌치를 사용해서 노즐을 제거해야 된다. 풀러내야 된다. 전용 공구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장학긴 맥가이버였습니다.